안녕하세요. 6월 메디컬 뉴스로 찾아온 이설이 보원장입니다. 네, 이번에 좀 빨리빨리 이제 넘어가 볼게요. 지방종. 이번 저희 병원에 지방종 이제 수술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누구죠?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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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유 이제 지방종이 뭐예요, 원장님 근데? 지방종 이름 그대로 지방이 종양으로 된 거. 그냥 지방종. 그리고 피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방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는데 그 지방의 세포가 종양화된 게 우리가 지방종이라고 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진단법은 어떻게 돼요? 보통 진단법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이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뭔가 만져진다. 등이라든지 아니면 사지, 목쪽 이렇게 뭔가 몰캉몰캉하게 만져진다 해서 병원에 내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진단을 받는 게 세포 검사를 해요. 아무리 이제 동글동글하게 말랑말랑한다고 해서 눈 보고 바로 지방종 진단한 것이 아니고 FNA라는 새침 흡입 검사 주사기를 찔러서 살짝 세포를 따갖고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지방 세포가 보인다 하면은 지방종을 진단하게 되는 거죠. 안 아파요? 약간 따끔해요. 아, 따끔해요. 약간 주사 받는 느낌?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치료 방법은 어떻게 돼요? 치료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수술적으로 절제를 하면 돼요. 그냥 지방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큰 수술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흔히 나이가 들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위만 도려내서 봉합을 하고 보통 10에서 14일 때 실밥만 풀면은 끝나는 거고 되게 양성종이 많죠. 근데 오늘 두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종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가 지방이 몸에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되는데 피하 지방처럼 약간 볼록하게 올라온 거는 수술 방법이 쉬워요. 네. 그 뜻은 뭐냐면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똑 떼내면 되는 거지만 네. 두유 같은 경우는 대퇴부 근육 사이에 근육이 되게 겹겹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두근이. 그렇죠. 그 겹겹이 사이에 마치 햄버거 마냥. 햄버거 마냥. 빵과 빵 사이에 지방이 낀 거예요. 그것도 엄청나게 크게. 그러다 보니까 이 햄버거를 해체를 하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을 다시 끼워 넣어요? 그렇죠. 다시 끼워 넣는데 여기 이 과정 중에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근육과 근육 사이에 지방이 있지만 그 사이에 또 있는 게 혈관하고 신경하고 이런 것들이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방 조직을 조심스럽게 떼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되면 신경 손상이나 뭐 혈관 손상이 되면 크나큰 부작용이라든지 정말 잘못하면 신경이 끊어지면 다리를 못 쓰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두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방종이 쉬운 수술이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원장님 보호자로서 궁금한 거 비쌉니까? 비용은 조금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술 비용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다 기준치가 다른데 저희 병원 같이 하는 여러 가지 수술의 단가를 봤을 때는 그나마 가장 쉽고 가장 빨리 치료가 돼서 가장 싼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부위가 어디에 따라서 크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비용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대신 수술적인 스킬 부분 봤을 때는 이제 피하 지방은 그래도 어렵지는 않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중요한 거는 크기와 부위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수술하고 나면은 이게 잘 낫습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지방종 자체가 재발률이 있는 지방종이 있고 재발이 떨어지는 지방종이 있는데 그거는 조직 검사로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 세포 그거랑 다른 거예요, 완전? 세포랑 다르게 조직 검사는 그 조직 자체를 슬라이스를 쳐서 정확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양성종이면 재발성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악성이면은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수술하고 나서 이제 관리 방법은 어떻게 돼요? 일단 저희 첫 번째는 염증 관리가 중요해요. 덩어리를 도려내서 피부를 봉합하기 때문에 이전에 아실 거예요. 그니까 이전에 이쪽에 팔목 쪽에 수술 받았는데 염증이 나서 자꾸 인스타에 올려서 문제가 됐던 게 그 수술이 지방종 수술이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수술 후에 염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부가 붙지 않고 계속 진물나고 될 수 있어서 이 발언 괜찮은 거예요? 이전에 한번 그랬던 게 이제 지방종 수술이었다. 그래서 우리 동물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지방이 있잖아요. 인형으로도 있고 왜 우리 365인치에서 거기에서 지방이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비슷한 거
거예요? 그 지방종이라는 게? 그게 좀 달라요. 지방종은 지방에 뭉쳐서 생기는 공처럼 모양이라면 우리가 보통 삼리고 M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지방 흡입술을 가죠.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목적이죠. 우리가 지방이 전체적으로 분포가 되면서 몰려있는 게 아니고 뱃살, 등살, 옆구리살 다 분포가 돼 있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 같은 거를 넣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종양이다 보니까 도려낸다는. 아. 그래서 흡입술과 도려내는 수술은 다르다. 도려내는 좀 무서우니까 떼어낸다? 아, 떼어낸다. 오케이.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네. 지방종이 생긴다고 해서 보호자분들이 미리 만져서 작아진다면 이거 지방종이야 하고 미리 진단 내리는 것보다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모든 종양 자체가 다 뭐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고 간혹 가다가 이제 말캉말캉해도 악성 종양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하지 않고 무작정 수술 들어가게 되면 차후에 더 큰 사단이 날 수 있어서 FM대로 검사를 하고 진단 받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염증 처치 받고 그 다음에 집밥 풀고 오케이 그렇게 끝. 와 오케이. 아 깔끔하다. 간단했어. 오케이. 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 꼭 써주시고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우리 여기까지 이제 뉴스 끝나 뉴스가 아니라 이제 메디컬 뉴스 끝난 거죠. 안녕 인사하셔야죠. 안녕. 자 이렇게 메디컬 뉴스 마직 뭐 이렇게 심한 아 심한이 아니고 아 자꾸 일본어 넣었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